여기가 베르셀스 머드스파입니다. 베르셀 머드스파에 패들보드 프로그램을 하는 것 때문에 매니저 디마를 만나서 얘기를 좀 하고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. 이게 비치 클럽이 있고 이쪽은 스파로 들어가는 길이네요. 완전히 금색으로 디자인 인테리어를 거의 금색으로 해놓은 아주 럭셔리하고 여기서 아마 머드 스파가 나오는 곳 같습니다. 머드 이쪽도 머드 스파 그리고 여기는 물이 나오는 곳 여기서도 샤워가 머드 스파 아주 노천에 느낌이 좋네요. 이쪽에도 머드 스파 완전히 금 사슴도 있고 머드 스파가 꽤 많네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 이상이 되네요. 머드 스파가 있고 이쪽 안쪽으로는 스파 마사지 샵이 있고 여기는 남자 화장실 샤워룸 와우 아주 퀄리티가 좋네 진짜. 여기는 여자 화장실 그리고 얘네들은 구간조 얘는 안 도망가나 없다. 여기는 스파 뭐라고 했네? 와, 느낌이 아주 좋네요. 포근한 느낌이 듭니다. 아주 라카룸도 있고 여기는 엑스큐티브 오피스 여기에서 리셉션 기다리는 곳 안에 스파 진짜 와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. 로이토 이그디스트 이렇게 약간 진짜 시설이 아주 훌륭합니다. 그러니까 새로 단장을 했네요. 가린다 리조트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최근에 아마 인테리어를 다시 한 것 같습니다. 여기는 테이블 그 다음에 수영장 여기는 어린이 풀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바다가 있고 전반적으로 아주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. 메르셀 스파 구명조끼도 있고 뭐 여러가지로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. 물도 시스가 있고 여러 가지로 잘 해놨네요.